오늘부터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합니다. 메일유업과 남양유업, 동원 F&B도 우유값을 평균 5에서 9% 올립니다. 이에 대표 제품인 흰우유 1리터 가격은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2,800원대로 구매 가능하게 됐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이달 3일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